엽상이는 여기서 어떤 게 좀 가짜일 것 같은지. 왜 엽산이에요? 그냥 애써서 여비 오빠 괜찮다. 여비 아니면 오빠. 그냥 상. 나는 그냥 상 삼겹살 오빠가. 네가 골라. 나 진짜 머리 빨리 치리게 빨리 하자 봐요. 나 진짜 머리 빨리 치리게 빨리 하자 봐요. 미주 막 머리 난리다 지금 막.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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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오늘 요크셔텔이야, 요크셔텔이. 오 마이 갓. 우와. 아우. 이 사람이 와 있어. 오빠 그냥 가방을 하나 메세요. 아, 그래서 나도. 네. 네, 보니까 요즘 그 우리 그 지디도 그렇고 네. 쌈디도 이렇게 백 메더라고. 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 중이야. 왜냐면 경은이 거 하나 내가 갖고 오면 되거든. 오빠 클러치 갖고 다니세요. 아, 근데 나는 또 이건 싫어. 이거는 오빠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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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te! 오케이. 한번 해볼까? 빗세게 올려, 빗세게. 이런 거는 괜찮다. 근데 앞에다 하지 말고 오빠 약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너희들 나가지고 자꾸 인형놀이 하지 마. 오빠 이거 이렇게 하면 약간, 이거 저쪽 아래 가져가. 근데 내가 보기 색깔이 이게 더 맞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괜찮다. 아니, 이것도 괜찮을 거. 아 오빠 오늘 파란색이라서. 이것도 이쁘다. 아, 이거 어울린다. 이거. 아 좋다. Very stylish. Very good. 힙한데. 오늘 오빠는 이런 거 다니실게요. 이게 좋네. Very stylish. 저에게 어울리는 백은 뭘까요? 어떤 게 제일 잘 어울리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한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너네가 마음이 이렇게 서로 귀엽다. 너무 잘 맞아서 난 참 한번 기쁘다. 약간 캥거루 오빠. 캥거루 오빠.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야, 오빠는 되게 플레인한 게 좋아. 나는 너희들하고 녹화하고 집에 가서 푹 쉬는 걸 너무 좋아. 집에 가서 푹 쉬는 걸 너무 좋아. 왜? 보고 싶었는데, 그치? 난 여기서 기다려 왔는데. 아,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아, 나 정말 진짜. 아, 너무 피곤하네. 왜 안 불러주죠? 떨리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아시죠? 몰라요. 이거 이제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요. 네. 아 맞아요. 네. 제 저기 봐라, 저 초조해가지고 뒤에 뒷짐지고 있는 거. 왜 이렇게 긴장했어? 오 그래요 상엽 팀 하세요. 그럼 일단 이제 상엽이 뭐야? 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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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표현하세요. 이름 표현하세요. 영어로 상엽 리소조. Like 삼겹살? 삼겹. 아니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요 지금? 자 우리 상엽이. 굉장히 어색해. 나 빨리요, 빨리. 뭐야, 삼겹아. 아니, 오빠 재수 오빠처럼 똑같이 입으면 어떡해. 오늘 너무 가깝다, 진짜. 일부러 그렇게 하고 오신 건가요? Come on. Come on, baby. Come on. 아, 이게 삼겹이가 또. 삼겹이 왔어요. 아, 우리 삼겹이 또 축하를 좀 해줘야지. Congratulations. 자, 우리 삼겹이. 아. 근데 1년 전하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달라진 건 없네요. 아,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다들 뭔가 근데 더 친해진 것 같아서. 무섭죠? 아, 똑같구나. 그리고 오빠도 다음 주부터 가방 하나 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시뮬레이션. 어디 해보자. 저 해보자. 뭐가 어울리나 보자. 여기 한번 걸쳐보실래요? 뒤도 오빠 블루 색깔이니까. 아, 귀여워! 자, 상엽이한테는 어떤 백이 제일 잘 어울리는지. 색깔적으로는 저 제시께 제일 잘 어울리는데 약간 너무 속 좁아 보인다 그럴까? 아이가 좀 그래. 귀엽다, 그래도. 와, 근데 진짜 형. 한마디도 못 하겠네요. 빨리 뜯으세요. 아, 호연주 정말. 빨리, 아니, 저 성결이 오늘 문제가 많아. 왜? 그런 게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날. 그날이야. 그러니까 빨리 빼세요. 진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수경재배 음식. 수제비? 그러니까 수제비. 수제비, come on. 자, 수경이 물에서 재배. 술에서? 술에서 아니고 물, 물에서. 물에서? 오케이. 화났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화낸 거 아니에요. 동의를 구한 거지. 저 알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 그러니까 물 속에서, 그러니까 물 속에서 이 주인님이 헤엄쳐서. 주인님. 자,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냥 물에 담궈서 아, 재배하는.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 소민이도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수법 하지.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이런 거 많아. 많아. 그러니까요. 아니 없으면. 아니 없으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 저기 저희 할 게 없으니까 이거 인서트 한번 같이 따주세요. 네. 고정인 척하지 마. 맞아 고정인 척. 오늘은 다 싸운다. 오늘은 다 싸워. 눈 마주치지 마. 아, 나 혼나 왜 이렇게 다 예민해. 자, 일단 엽상이는 여기서 어떤 게 좀 가짜일 것 같은지. 왜 엽산이에요? 그냥 애치. 여비 오빠, 여비 오빠 괜찮다. 아니면 그냥 상. 나는 그냥 상, 삼겹살 오빠가. 네가 골라, 네가 골라. 나 진짜 머리 빨리 치대. 빨리 해서 와요. 나 진짜 머리 빨리 치대. 빨리 해서 와요. 미주 막 머리 난리다 지금 막. 아 오늘 귀엽게 하고 왔는데 다, 땀은 다 젖어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이쁜 얼굴에. 누구한테 하는 거지? 아니 누구한테 끼부리는 거야? 내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아. 많이 실망했어. 상엽이 오빠밖에 없었어. 야 상엽아, 너 얘기할 거야 말 거야? 오빠 끼자리 껴요. 어떤 게 가짜 같냐고. 아 눈물이 날라 그러지 왜? 어떤 게 가짜 같냐고. 아, 어떤 게 가짜? 나는 이거 너무 요즘 유행인 소재인데 너무 있을 법하니까 이게 또 나는 아닌 거 같아. 아니야 저번 주에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어. 아, 그래? 날아오는 네. 날아오는 뭐? 저는 3번 같아요. 왜요? 3번에 박물관 같은데 전시회 그거 보고 딴 거지. 아 이런 식사 원래 없는데. 아, 우리 미주는? 전 1번이요. 왜? 처음 봐, 이 단어를. 네, 너는 그래. 수경재배 자체를 못 믿겠는 거지? 근데 나는 2번. 왜냐면 아. 프렌치 한식 이상해. 말이 아하. 이상해. 아니, 말도 이상한데 이상해. 근데 만약에 있으면 미안해요. 미안. 미리 사과해요. 미리 사과해. 좋다. 예의 바르네. 효연도 좋네. 저는 저 무조건 오늘 알아요. 근데 정보를 드리지 않을래요. 그래? 언니! 정보를 저 오늘 무조건 야, 내가 진짜 왔어요. 남자 후배들한테 이후에 이런 걸로 내줘. 나 유일하게 야, 맞잖아. 쟤도 연말 축하하라. 정말 진짜. 나도 맞고 싶다. 이번 내 옆에 타들. 아니야. 뭐가 아니야. Come on. 그 오늘은 뭐 가까이 있다고 다들. 아 잘생겼는데? 아니 나는 오늘 아침에 저 어제 팩도 하고 오늘 얼굴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거울을 보니까 너 수염 잘랐어. 수염도 잘하거든. 나 지금 얼굴이 떴어. 괜찮아. 에 괜찮아. 재성 오빠 옆에 있잖아. 괜찮아. 상엽아 너 귀 안 간지러웠어? 저요? 어. 촬영할 때마다 네 얘기를 그렇게 했다 제시가. 엄청 보고 싶어했어. 삼겹. 아니 근데 내가 그 후로 오빠를 진짜 많이 마주쳤어. 그랬어? 맞아 맞아. 방송국 그리고 막 그 시상식. 아, 이상엽 남변에서 근데 그때는 또 달라. 멋있어? 멋있어? 멋있는 척해. 연기자야. 연기자야. 아니야. 유일하게 제시가 이름 외운 사람. 오. 엽상이. 자, 갈게요. 컴마 가자. 렛츠고! 여기는 진짜 같아요. 일단. 아, 진짜? 그래. 네. 제작진이 뭔가를 이걸 만들었으면 여기에 뭔가를 더 했을 것 같은데. 아니? 너 저번 주에 안 와봤지? 아, 근데 각자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 그래. 네, 아니, 저기 고영주 씨. 네? 거기에다가 아니까지는. 아니. 아니 상엽이 그럼 뭐하러 의견을 내요? 아니, 의견을 좀 그래. 똑바로. 주세요. 의견을 똑바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엽 씨가 모르는 게임을 한다고요? 말만 되면 된다. 음식 이름 대기. 오케이,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말만 되면 돼. 내가 먼저 갈게. 갈게요. 내가 먼저 갈게. 오케이. 야, 너 다음 정서 진짜 먼저 가라. 야, 우리가 할게. 아니야, 됐어. 됐어요, 오빠.
아니야 나라오. 됐어! 됐어요 오빠! 뭐가 돼? 뭐가 돼? 아니 뭐가 돼? 아니 여기는 말 어? 더럽게 많고 자기 시작이면 말 다시... 더럽게 많은 건 너다 지금 뭐? 아 모르는데? 아저씨가 먹은 술 아저씨가 먹은 야 게임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소민 상엽 제시 룰키 세 바퀴 그러니까 제시 그러니까 시끄러 오빠 우리 감독님 세 바퀴를 돌아야 된다 세 바퀴 야 오빠 우리 세 바퀴 어떻게 돌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울지 마 맞추기 이상해 박자가 이상해 이거야 드나나 뭐뭐뭐뭐뭐 김밥 먹다가 밥상을 봐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근데 게임을 꼭 그렇게 아니야 여기 너무 이제 소리가 크니까 딴딴딴딴딴딴딴 리듬감이 좋으네 어 꼴 보기 싫어 빨리 가 Let's go. 아나 전설이 아나 진짜. 어 섹시. 야 여기 들판인 줄 알았다 들판인 줄 알았어. 아나 전설이. 아 무슨 게임을 게임을 막. 일단 이걸로 해야겠어. 우리 이렇게 할까? 그래 해봐. 예쁘게 해보실게요. 예쁘게 해보실게요. 아 왜 양옆에서 이래? 양옆에서 고개를 계속 안 되면 이제 가위바위보야 우리 네. 빨리 가요 빨리 갑니다 갑니다 시작 말만 되면 된다 음식 이름 4개 토마토 토마토가 들어간 바질 샐러드 드레싱을 뿌린 리코타 치즈 샐러드 라이터 자르다가 자몽 과일 먹다가 배불렀어요 드라마 볼 때 먹는 팝콘 어. 먹는 팝콘 어. 콘콘콘콘콘 드래곤볼 야! 나 야! 진짜 잘하지! 잘했어, 잘했어. 콘서트에서 먹는. 어, 그렇지. 아~ 야, 콘텔러, 콘텔러. 솔직히 재성 오빠. 나 진짜 이제 잘해. 너 한 번 성공했어. 한 명이 지원군을 또. 아, 그래요? 아~ 게스트가 있어요? 남자 컴온. 여성이. 저 준비됐어요. 제발. 미주야, 그만해. 저 준비됐어. 너 그쪽만 탈모아. 이거 하도 쓸어가지고 이쪽만 탈모한다고. 지친다 지쳐. 너 이거 좀 하지 마 이거. 나한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님. 엄마 제발 자식들을 위해서 좀 변해줘 제발. 아 상엽이야. 아 상엽이야. 들어와. 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상엽이. 야 근데 상엽아. 네. 반응이 그닥 좋지 않아. 갈래. 야 제시 뭐야 이게. 야 제시. 오빠. 앉아보면 안 보아. 와. 제시 뭐야 이게. 제시. 앉아보면 안 보아. 와. 잠깐만. 아니 뭔가 유어 유어 클랩. 야 이거 보세요. 근데 이건 아니 전체적으로 드라마 시청률에 비해서 상엽이에 대한 이 지금 배우가 초우가 너무 전체적으로 뭐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없어서 어, 다시 아는 아는 분들이 어 지금 또 그 어, 상대 역이 민정 씨잖아요. 아, 민정 선배님. 예. 네. 가끔 이제 애정신도 있는데. 오, 진짜. 가끔 병원이 형 보신다는 생각 너 안 했니? 아 근데 모니터를 어. 해주신대요. 아 진짜? 그 얘기할 때마다 움찔움찔해. 아 땀이 많이 나네. 뽀뽀 들어갑니다. 이렇게 허락받고 해야지. 뭘 들어간다고? 뽀뽀 들어갑니다. 뽀뽀. 아 그 뽀뽀신 전에? 아 왜요? 어, 설레요. 누가요? 뭐야 근데 이상하게 생각해. 설레요. 누가요?
안 그랬잖아. 아, 아, 나도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웃었는데. 아, 뽀뽀 씨. 아, 뽀뽀 이렇게 인기가 없었나? 아, 근데 이 정도는 아니네. 이 정도는. 인기가 없었나? 나라. 아, 근데 식스센스 이게 뭐 하면 돼요? 자,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온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플레이스와 핫한 인물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이 방문한 핫플레이스 세 군데 중 두 군데는 실제 존재하는 진짜이고 한 군데는 제작진이 만든 가짜입니다. 와, 모든 게 가짜인가요? 다? 아예. 그렇죠. 식당 자체는 모든 게 가짜입니다. 네, 최종 선택에서 가짜를 맞힌 분들에게는 순금으로 만든 금감 6개가 상금으로 아니야. 지급이 됩니다. 진짜 금이에요? 어, 진짜 금이네? 자, 그리고 가짜를 맞히지 못한 분들은 뽑기를 통해서 한 분을 선정, 벌칙을 주도록 있어? 하겠습니다. 아. 벌칙은 다음 주 촬영에서 눈썹 없이 오프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눈썹? 눈썹이 없지? 안 돼! 눈썹 없어요. 어디? 아니 이거 살에다 그린 거야. 아니 나 일곱 개 털밖에 없어. 아 왜 그래? 칠모 칠모. 아 왜 그래? 칠모 칠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Not bad, not bad. 저희가 이동 전에 팀을 나눌게요. 자 그러면 상혜비가 게스트니까. 아 상혜비가 뽑는 거예요? 상혜비가 먼저 한 명 뽑죠. 아 그래요? 네. 교포 무시하지 마. 뭐요? 교포 무시하지 마. 뭐라? 누가 교포를 무시해? 교포 무시해. 아무나. 왜냐면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알지. 컴온 제시. 제가 잠깐만요. 누가 교포를 제가 무시해? 제가 모르는 줄 알죠? 저 진짜 잘 알아요. 아 귀여워. 술 취해? 아 진짜 뭐야? 술 드시고 오신 거예요? 빨리 뽑아 빨리. 진짜. 제시 씨. 아 제시. 제시 씨. 아 제시. 와 왜? 좋아요. 아니 교포 무시하지 마. 아, 옆에서 너무 편할 것 같아. 교포를 무시했다. 나를 가네. 네? 그리고 나는 예. 아니 그리고 그, 제시 식센스가 아주 좋아. 제시 여기 이름은 알아? 모르지. 네? 모르지. 네? 아 민정! 아 민정! 민정. 아니 민정! 민정! 당신 다시! 민정 아니야? 맞잖아. 이민정이야. 어, 와 근데 되게 신대륙이다. 어떤 예능계 어떤 그런 예능계 신대륙이 아니라 망나니야 망나니. 나 맞았잖아. 오늘 1회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이한 식당입니다. 특이한 식당? 특이한 식당? 특이한 식당? 와 없다. 하나씩 열어보시죠. 특이한 식당. 자 한번 봅시다. 자 특이한 식당. 특이한 식당. 오 마이 갓 뭐래? 어? 마트한 재료로 바로 조리해 먹는 마트 식당. 어머 샤브샤브인가? 이런 데가 있어? 샤브샤브. 나 들어본 거 같은데 그치? 근데? 들어봤어? 네.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아 그런 거 있잖아 정육식당 같은 거. 그렇지. 아 그런 느낌이네. 이건 있을 것 같지. 근데 사이코가 네. 말이 돼? 그냥 뭐 옆에서 빼오면 되지. 하루? 하루 한 시간 영업. 줄 서서 닭볶 먹는 닭볶음. 이런 데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이런 데 있을 수 있지. 한 시간 영업. 재료 야, 그래도 근데 재료 소진하는데 있어도 한 시간만 한다고? 엄청 자리가 많은 거 맞아. 일부러 지속성 있게. 한 어? 어?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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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왕자가 극찬한 VVIP 한식 레스토랑? 얘야. Yeah. 왜? 그냥. 느낌 그 식센스가 있어. 선배님은 저는 한식이 100만 원 저 이건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도 있을 법해요. 그러니까 어떤 네. 거예요? 뭐가 가짜일 것 같아요? 3초. 이거? 네, 내 입까지 3초. 나라는? 저는 우리한테 100만 원짜리 주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 한식. 네, 이거를 100만 원짜리 우리한테 먹여주진 않을 것 같아요. 상엽이는? 잠깐만 바꿀게. 상엽이 컴온. 잠깐만 바꿀게. 상엽이 컴온. 컴온 상엽이. 멘트도 맞아 상엽이는? 민종이 민종 잠깐만
민정. 야, 민정아. 민정. 전 닭볶음 라면. 1시간 영업은 그래. 그들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미주는, 미주는. 저는 1번. 이거? 네. 나도 바꿀래. 잠깐, 아, 지금 정해야 지금 돼요? 정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내 이거 편집해 주세요. 저는 1번. 이걸 편집할게. 이걸 편집할게. 아, 나 1번. 1번. 1번이 이게 틀려. 아, 정말.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저녁에 중간에 저는 갈 것 같아요. 저는 실려가거나 민정! 실려가거나 민정! 실려가거나 어차피 갈 걸. 야. 민정 가만히 있어요. 아, 왜 자꾸 민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를. 내가 아까 너하고 왜 아까 민정이라고 했어요? 민정 형수라고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병헌 선배도 있었고 아, 이름이 나도 있었고. 아 근데 민정만 민정이 제일 배우고 있었어. 상엽. 아, 연기 배우의 이름이 민정. 아, 그러니까 그래. 자, 그러면 우리 그 상엽 오빠. 너 아, 상엽 이름... 오빠로 전화해 놓을래. 상엽 오빠. 그리고 벨트 다 해. 아니, 민정 오빠. 하나, 둘, 셋. 상엽 했어. 근데 오 그래요. 상엽 씨. 상엽 팀 하세요. 그러면 일단 이제 상엽이 뭐야? 나라고. 상엽이 뭐야? 나라고. 진짜 오늘 머리가 안 좋네. 상엽이 누구야? 너무 웃긴다. 오늘 미안해요. 상엽? Like 삼겹살? 삼겹살. 상엽. 연관이 없어. 이제 상엽 아니고 상엽. 민정 오빠 전화해 놀래. 삼겹 오빠. 그리고 벨트 다 해. 민정 오빠. 오케이, let's go. 우리 하나도 못할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 천천히. 뭐야 지금 뭐랑 위? 그냥 가빠이 가볼 다시 둘 셋 링컨. 어? 어? 어떻게 왔어? 링컨. 가장 사랑하는 뭐? 윈 윈 리스펙. 리스펙. 그래 리스펙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링컨. 링컨에서 뭐 하는데? 링컨에서 뭐 하는데? 에이브리엄 링컨 말하는 거예요? 고만해 고만해. 에이브리엄 링컨 둘이 짰네 짰네 둘이. 같이 하는 건데 왜 제시 저희 혼자... 우리 같은 편이라고 같이 살아야 돼. 제시 같이 살아야 돼. 나 혼자 놀지? 저 렛츠 고. 자, 다음 문제. 렛츠 고. 하나, 둘, 셋, 고! 아, 이기 못했어. 가슴 하려고 그랬네. 가슴! 가슴! 잡지 마. 잡지 말라고. 제발 좀 미주야. 나도 가슴? 가슴 해야지. 우리 아까 가슴 얘기했잖아. 가슴 얘기했어요 아까. 제발 좀 그만해. 근데 오빠도 지금 너무 완벽하게 그 말. 죄송한데 여기는 남자 게스트가 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자는 대답을 못 받네. 오빠 여기 너무 재밌어요. 말을 너무 잘해 오빠. 아저씨 말해서 말을. 추운 겨울에밖에 안 추운 겨울밖에 안 나와. 너네가 시켰지. 나 부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So good. 아니야, so good. 말하는 게 너 오케이. 그러니까 국민 MC지. 어, 자꾸 놀리는 것 같아, 나를. 아니, 절대. 아니, 근데 진짜 연인들끼리 오시면 여기 진짜 좋겠네. 아, 그래서 아까 연인이 있었구나. 여기 진짜 연인들이 많이 오시겠네. 그리고 술 한잔 하고 이제 운전하기 힘드니까 대리기사님들도 오시기 좀 힘들고 외져서. 몰라. 그러니까 뭐. 방향을 빨리 해. 어리잖아, 아직 어린 나이에. 어, 야, 너 그렇게 어리지도 않아, 20. 언니, 아직 애기. 여기 아직 갓난 애기. 나도 여기 갓난 애기. 언니도 그렇죠? 어디가, 여기가? 아니, 아니. 아, 왜 자꾸 리얼로 만지진 않잖아. 깜짝 놀랐네. 들어와가지고. 언니 익숙해져요. 우리 같이 쓰레. 진짜 만지는 거. 언니 만져도 귀찮은 거 없죠? 어, 나 괜찮. 나 그냥 여기가 애기야. 정말. 정말. 말. 저기요 싫어한 척을 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것도 웃겨. 정색하는 것도 웃기고. 아, 오빠가 왜 길을 막았는지 알겠네. 알겠지? 사과할게요.